자, 스케치업으로 이미지 내보내기를 할 때, 선과 뭐 색, 그림자를 분리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내보내기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보내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뭐 음영, 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내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뭐 선과 색을 쉽게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단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 기능으로 뭐 해야 되겠죠. 기본 기능을 하려면은 장면을 활용하는 겁니다. 장면. 장면에 이제 스타일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창 기본 트리에서 이제 장면을 켜주시고. 장면을 켜주시고 여기에서 카메라 위치만 끄고 장면을 저장하는 거예요. 카메라 요거는 요거 세부 정보를 키시면 나옵니다. 자, 카메라 위치만 꺼주시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게 기본 스타일인데 요거를 장면 추가해서 기본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카메라 위치를 꺼야죠. 자, 이거를 업데이트 할게요. 끄고 저장, 카메라 위치를 끄고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만 따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타일을 은선으로 바꿔주고, 그죠? 자, 요거를 플러스 눌러줍니다. 이건 선 스타일. 자, 기본, 선. 그죠? 이거 두번 클릭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필, 스타일에서 편집해서 가장자리를 끄고 프로필을 켜줍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공면에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상 다리 같은 거 만약에 프로필을 끄게 되면은 이게 안 나와요, 선이. 그래서 프로필을 켜주시고 장면을 추가합니다. 프로필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컬러가 필요하겠죠? 자, 컬러 스타일을 바꿔주시고. 자, 컬러는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제 선은 꺼줘야 됩니다. 선둘다 꺼주고 그림자에서 밝음을 0, 어둠을 100, 그리고 음영 처리를 위해서 태양 사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색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음영이 섞여 있으면은 색이 다르게 나와요. 합성돼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장면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도 필요하겠죠? 자, 텍스처 눌러주시고, 자, 재질을 출력할 때는, 근데, 텍스처를 출력할 때는 컬러도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포토샵이나 클립에서 선택하기 편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자. 자, 그림자를 켜주시고, 자, 은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꺼줍니다. 자, 그림자가 지금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둠을 0, 밝음을 100 이렇게 해주세요. 가장자리 스타일을 가장자리에도 그림자가 나오게 필요에 따라서 켰다 껐다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여기에 뭐 레이어 컬러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할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장면들만 추가한 거예요. 자, 카메라 위치를 저장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구도로 맞추신 다음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그냥 바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기가 돈 주고 산 모델이라든가 자기 기본 모델이 있으면은 이렇게 미리 그냥 장면을 만들어 놓고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보자면, 자, 내가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 들었다. 했을 때, 자, 선, 내보내기에서 기본 설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설정해줬다 쳐요. 그러면은 그냥 01, 이런 식으로 하나 저장하고, 다시 프로필 02, 저장하고, 03, 저장하고, 04, 그림자까지 05.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파일들이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클립이나 포토샵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자, 얘네들을 뭐 가져와가지고
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얘네들은 필요 없죠. 아, 일단 놔두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컬러가 맨 밑으로 가야 되겠죠. 컬러 맨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맨 밑에가 텍스처. 자, 그러면은 요거, 요두개 같은 경우에는, 자, 편집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 자, 선은 흰색을 날려버립니다. 편집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 그럼 그림자 나오죠? 그림자는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곱하기 해주시고. 뭐, 다 됐으면은 얘네들을 폴더로 작성할 레이어 결합. 자, 이게 무슨 교실 배경이 되는 거죠. 뭐, 컷1 배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온거 있을 때, 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만약에 이 책상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펌 가지고 그 책상만 선택한 다음에 이걸로 해야 되겠죠. 이걸로 색교차를 꺼주시고 책상이 다 선택이 되죠. 뭐 의자도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색깔을 뭐 이쪽에서 다른 색깔로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선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으면은 경교가 키면 됩니다. 자, 프로필을 경교가 켜서 검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두께를 자기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선과 색을 분리해서 쉽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